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역류성 식도염 Q&A 네 가지! 첫 번째, 역류성 식도염이란? 위산과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서 가슴 쓰림, 산 역류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하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. 두 번째, 주요 증상은?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다. 기침이 잦고 쉰 목소리가 난다.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. 트림을 자주 하고 식물이 자주 넘어온다. 가슴이 불타는 듯한 쓰림이 있다. 치아 부식, 후두염, 흉통의 증상이 보인다. 세 번째, 유발 요인은? 비만 및 잦은 음주, 꽉 끼는 옷을 착용하는 것, 기름진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, 커피, 초콜릿, 탄산음료를 즐기는 것, 식후 3시간 이내 잠자리에 드는 것. 네 번째, 예방법은? 금주, 금연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, 탄산음료, 그리고 기름진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. 과식을 삼가하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2010년보다 2015년에 약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. 식도염은 저도 어렸을 때 네. 걸려서 약을 한 달 넘게 먹었었는데 네. 요즘에도 또 염증이 있습니다. 제트기가 누워서 먹는 것 누워서 먹기도 하고 먹고 바로 잠든 습관이 안 좋네요. 야식 같은 게 그래서 안 좋죠. 이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역류성 식도염의 유발 요인을 보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. 많네요. 네,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기억을 하셔서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